토지 구해입니다. 강청댁은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다지고 있었다. 그년이 어저께도 들길에서 우리 남정네 보고 눈웃음을 쳤지? 내가 봤지? 서방 있는 년이 남의 사나를 보고 꼬리를 쳐? 죽일 년 같은 이라고 내가 벌써부터 말아차린 일이고 마. 그년한테 환영기가 이실기라고. 열이 올라서 강청댁은 도마 바닥이 벗겨질 만큼 칼을 두드려댄다. 강청댁으로서는 그럴만했다. 월선이 달아난 것을 안 뒤 그 여자만 떠나면 남편의 마음은 돌아올 줄 알았었다. 그러나 오히려 용희의 마음은 구만리 밖이나 더 멀리 떠나버렸던 것이다. 용희는 제 할 일은 다했다. 들리를 하고 집 손질을 하고 술을 먹이고 느릿느릿 했었지만 옛날처럼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놀이장에서 노는 년이 한 남자 바라보고 살기라고? 흥! 뭐를 보고 붙어 살고? 돈이 있나 호강을 시켜주나? 육례 갖추고 만난 제 집이 있는데 그리 살년이 따로 있지. 어지는 저놈, 오늘은 이놈, 사나이 피 빨아먹고 사는 년이 잘 붙어 살겄다. 참말 이제 잡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 맨치로 속이 시원하구마. 용희는 하는 일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으며 강물을 바라볼 때 쓸쓸해지는 얼굴 말고는 늘 범접할 수 없는 싸늘한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인혁도 이자는 속 좀 차리소. 한 분 뒤였으면 그만이지. 두 분 다시 그런 마음 먹을라. 올바람은 잡아도 늦바람은 못 잡는다 캅디다마는 우리 내외가 묵으면 얼마나 묵고 쓰면 얼마나 쓰겄소? 나도 과도히 했는지 모르겄소만은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달래듯이 말해보아도 용희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거리를 지키는데 변함이 없었다. 처음에는 강청댁도 남자의 체면을 지켜 그런 줄 알고 마음은 놓이지만 미운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강청댁은 차츰 초조해져 갔다. 용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냉정했다. 강청댁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서 강청댁이 집적이면 돌아 누웠고 성이 나서 짓거리다가 끝내 악담을 퍼부으면 쓰지 않은 채 퇴락한 작은 방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종례는 작은 방을 치워 저 혼자 거처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강청댁이 그 방으로 밀고 들어갔었다. 그리고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부으며 남편에게 덤벼들었으나 체구가 작은 강청댁은 용희의 긴팔에 들려 마루로 내동댕이 쳐졌고 문고리를 걸어버린 용희는 마루에서 다리를 뻗고 우는 강청댁을 내버려 둔 채 기침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그 내막을 알고 한밤중에 곡성이라 초상난 줄 알았다고 놀려대었다. 용희는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 용희는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 좀채 친구들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김치를 비벼넣은 강청댁은 꾸정물통에 손을 담갔다가 치마에 닿고 무슨 급한 볼일이 생긴 것처럼 두만네 집으로 달려간다. 질정 없다. 볼 쪽마다 진노. 걔한테 먼저 화풀이를 해놓고 성님, 오니라. 뭐합니까? 엿기름 좀 갈아볼까 싶어서. 제사가 있어? 제사는 무신. 숙모님. 많이 아프다카지요? 그래서 식혜나 해드릴까 하고. 두만네는 자루바가지에 담긴 엿기름에서 지푸라기를 집어낸다. 자식 노릇하니라고 욕보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다고? 뭐니 해도 자식 없는 사람이 제일 설지? 무자식이 상팔자랍디다. 강청댁이 발끈해서 말했다. 두만내는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싶었던지 애매하게 웃으며 강청댁을 힐끔 쳐다본다. 하기사 자식이란 애물이지. 얼버무려 놓고 맷돌 중쇠 가에 담은 메밀가루를 쓸어낸다. 속이 상해서 성님. 와, 아무래도 이민의 그 재집은 환향기가 있어. 무슨 말을 그리하나? 제 서방 두고 남의 사나한테 꼬리를 치니 하는 말 아니오? 그년 제 집 앞쪽부터 성하지는 않으실기요? 행실이 생각 좀 해보소. 외양이 그만의 심은 뭐 때문에 늙은 칠성이한테 왔겄소?
손가락도 없는 병신한테 왔겠느냐 말이오. 강청댁,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노? 다 짐작이 있으니께. 두만내는 메밀가루를 쓸어내다 말고 정색을 한다. 큰일 나겄네.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 똥 먹을라. 내가 똥을 먹을 낀가, 그년 가랭이가 찢을지일 낀가, 그것아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년 눈웃음에 행토가 있어. 까무잡잡한 얼굴이 바싹 모여들고 얄팍한 눈꺼풀 밑에 작은 눈이 이글이글 탄다. 이민애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무정한 용의 태도는 모두 이민애 탓이기나 하듯 강청댁은 미움의 마음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허, 이 사람이 그런 소리 안 하네라. 이웃간에 웃기 예사지. 구정 속에서 내외하고 사는 양반댁 아신가? 조석으로 대하는데 불구 대천지 원수도 아니겠고 웃으면서 지내는 게 뭐가 나쁘노? 칠거 지학 중에 여자 투기가 든다카던데 그만한 일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네 얼굴 치다보지. 이민의 얼굴 치다보겄나? 아예 남 보고 그런 말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가리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는 법이니께. 두만내는 윗돌을 들어 중쇄에 끼운다. 두만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막달래같이 동네방네 말을 퍼뜨렸다면 쥐어뜯고 한판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마님, 나으리 끝에 도십니다. 문 밖에서 사머리 아래였다. 윤씨 부인은 순인 차렵 이불을 걷고 일어났는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몸살인가 보다. 문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깔이 드리워져 있었다. 많이 늙으셨다. 치수는 어머니의 뻗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쓰러 다니느냐?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배운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소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결혼 문제를 어째 입 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무당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복이 펄럭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벼랑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빡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아신 절로 가시어 것입니다. 영신의 심이 부족하와 원기들이 떠날락하지 않십니다. 절로? 예, 절로 피신하여 이 해를 넘겨야 하십니다. 종적도 없이 절에 가시어 이 해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데 월선네 이마박에서는 여전히 굵은 땀방울이 멍석 위에 뚝뚝 떨어졌다. 종 바오는 새파랗게 질려서 서 있었고 그의 아낙 갓난 어멈은 구름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보내야겠지.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찍어내는 갓난 어멈을 바라보고 다음 눈으로 치수를 찾았다.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떠났다. 다음 날 바오와 갓난 어멈을 남겨두고 조군으로 따라갔던 하인들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없는 그의 여름은 참으로 무덥고 길었었다. 할머니는 애써 치수의 어미 생각하는 마음을 달래려 했으나 그는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밤에는 집에서 빠져나가 강가에 가서 개똥벌레를 잡았었고 낮이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풀피리를 불며 울었다.
그는 어머니가 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마구간에서 말채찍을 들고 나와 일하는 하인들의 등을 때리며 심통을 부렸고 계집종들을 못살게 들볶았다. 용의의 누이 서분이가 죽은 후 까닭없이 미워한 월선이를 더욱더 미워하여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발길질은 하곤 했다. 한 번은 이 꼴을 월선네에게 들켰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도련님 잘못했습니다. 월선네는 왠지 치수를 따라오면서 빌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는 빌었다. 네가 우리 어머님을 저리 가시게 쫓았지? 자꾸 비는 바람에 치수도 그 생각이 떠올랐다. 예예 예, 샌네가 잘못했습니다. 영신을 속였으니 벌을 받을 깁니다. 이듬해 2월달 꽃바람에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 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납으로 빚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 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 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향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윤씨 부인이 절에서 돌아온 그의 동지딸. 나이 13살에 치수는 성례를 치루었다. 그 몇 해 동안은 치수에게는 소강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많은 기억 속에서 세 가지를 골라내어 그것들을 연결시켜 어머니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던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다. 한 가지는 윤씨 부인이 절로 떠나기 전 병 때문에 문의원이 왔었던 날 밤 그를 읽다가 등잔불을 불어 끄고 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던 밤의 종바우와 문의원이 죽어봤던 대화였으며 그곳 기척이 아슴풀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었고 다음에는 월선내의 연동이었다. 예예 쇳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의 기억은 절에서 내려오던 날 백납으로 빚은 것 같았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 험악했던 눈빛이다. 가장 짙게 남아있는 기억이었다. 이 세 가지 기억의 둘레에는 늘 몇 사람의 얼굴이 맴돌았다. 문의원과 우간선사, 바우 내외와 월선내였다. 바우 내외와 월선내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은면점을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받았으며 문의원과 우간선사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적의 없이 그들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우간선사는 한 번 만나본 일이 있다. 22살 때였었던가? 정력적이며 눈이 이글이글하던 장대한 몸집의 노승은 치수에게 더할 수 없는 역겨움을 주었다. 늙은 죽놈이 무엇을 처먹었기에 108번뇌를 물리치기는커녕 야망의 덩어리 같구나. 속으로 내뱉었던 것이다. 이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보겠다는 것에서 대화는 끊긴 채 있었는데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하고 윤씨 부인이 물었다. 어려우신 모양이옵니다. 대답하는 어조가 딱딱했다. 장암 선생과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반목, 그것은 자기와 어머니 사이의 반목과 비슷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머니가 존경하는 문의원, 그와 밀접한 사이인 우관선사, 그네들이 장암 선생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치수였기에 심한 저항을 느꼈던 것이다. 양반의 패단이 골수까지 사무친 위인이요. 제 아무리 학식이 깊은들 무슨 소용이겠소. 사람을 금수로 보는 편협한 언행의 모범은 될 수 없지요.
학문은 자신의 길을 찾음과 함께 백성에게도 옳은 길을 이끌어주는데 그 근본이 있거늘 청풍당석에 홀로 앉아 어느 누구를 논박한다 말씀이오? 이동진과 자리를 함께 했을 때 신랄하게 장함을 비판하던 문 의원을 멸시하여 치수는 아무 응수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장함에게 사사해온 치수는 상당히 깊은 영향을 그에게서 받았었다. 소년기에서 청년기를 통하여 그의 생장이 어두웠던 만큼 장함의 사상은 큰 비중으로 최치수를 압도하여 왔던 것이다. 장함은 생원시에 응시한 일이 한번 있었으나 평생을 향리에 은둔하여서 책에 묻혀 세월을 보냈으며 현 권력 구조에 대해서 철저한 저항 정신으로 뻗어온 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나 동학난과 같은 민중의 봉기를 긍정하려 하지 않았다. 칼을 주워보게 우중들은 모두 사람 백정이 될 것이네. 오므렸던 발톱을 펴는 야수와 같은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 사명감이라는 것도 식자캐나 배운 놈의 허울 좋은 겉옷이오. 해치고 보면 크게 격차나는 게 아니지. 사람의 존엄이란 능동에 있는 게 아니며 이치에 대한 피동에서 지켜져 나가는 게야. 학문이 진리를 찾는 것이기는 하되 반드시 진리가 이롭고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네. 학문하는 태도 역시 이롭고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면 장이밭에 떨어지고 마는 법, 규격에 맞춰 틀에 끼울 것이 못되지. 진리는 만인이 함께 가질 물건은 아니거든. 근자에는 가베었더냐? 못 가베었습니다. 그래 쓰겠느냐? 산으로 떠나기 전에 가베어 문안 올리겠습니다. 산으로? 예. 모자의 눈이 부딪힌다. 꼭히 가야 하겠느냐? 예. 살생은 죄악이니라. 하오나 심신단련에는 좋을 듯하여. 이때 밖에서 마님! 김서방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냐? 영국사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그래서? 서신을 가지고 왔다 하옵니다. 그래? 어떻게 하오리까? 사람은 행랑에 쉬게 하고 서신은 들여보내어라. 예. 한참 후 사모리 봉소 하나를 가지고 왔다. 거기 놓아두어라. 윤씨 부인은 문갑 쪽을 눈으로 가리켰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수가 나가고 윤씨는 자리에 눕는다. 눈을 감고 그는 오랫동안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을 뜬 윤씨 부인은 일어나 앉아 문갑에 놓인 봉서를 뜯는다. 우관 스님한테서 온 편지였으며 환희에 관한 사연이었다. 환희는 이 근동에 없음이 확실하다는 것, 타도로 자리를 옮긴 모양이니 당분간은 깊이 심려할 것 없고 지금 그의 종적을 쫓고 있는 중이니 불언간에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피신처도 마련해 두었으니 찾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하겠다는 대략 그런 내용이었다. 윤씨 부인은 편지를 불사른다. 그러고 나서 김서방을 불러 영국사에서 온 심부름꾼은 돌려보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린다. 우간 스님의 서신은 윤씨 부인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환희의 종적을 쫓고 있다는 것도 막연했고 타도에 간 모양이라는 것도 추측에 지나지 못한 일이다. 설령 타도로 갔다 하더라도 영국사에서 환희의 종적을 밟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머지않아 산으로 떠나게 될 치수 역시 환희의 종적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머리가 치밀한 치수의 계획이 튼튼할 것이다. 환희를 찾아내고 말겠다고 생각만 한다면. 윤씨 부인은 지나간 늦가을 최치수가 장암 선생의 병문안을 위해 떠나던 날 자신이 이를 그르쳤음을 깨닫는다. 치수 없는 틈을 타서 서둘렀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으려니와 윤씨 부인은 그들 불륜의 남녀를 위해 피신처까지 마련해 주질 못했다. 못했다기보다 안 했었는지도 모른다. 치수도 자식이며 환희도 자식이다. 서로가 다 불운한 형제는 윤씨 부인에게는 무서운 고문의 도구요, 끊지 못할 혈육이요, 가슴에 사무치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10년, 20년 세월 동안 윤씨 부인은 저울에 추였으며 어느 편에도 기울 수 없는 양켠 먼 거리에 두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치수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죄의식 때문이다.
그보다 적국지 한번 물리지 않고 버린 자식에 대한 연민 탓이기도 했었다. 환희를 돌보지 못한 일 역시 치수에 대한 의무와 애정 탓이 아니었던가. 결국 10년, 20년 세월 동안 윤 씨 부인은 어느 편에도 기울 수 없는 저울에 추가되어 살아왔었다. 치수의 눈을 피하여 환희를 도망가게 하면서도 피신처까지는 마련치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뻗쳐줄 어미의 손길을 결박당한 채 감내해온 긴 세월이 윤 씨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동학당이 천지를 뒤덮듯이 몰려왔었던 그해, 그러니까 5년 전이었던가, 최잔판댁에도 수많은 무리가 들이닥쳤다. 일가 몰살을 각오한 윤 씨 부인은 안방에 앉은 채 사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들은 행랑에서만 득실거렸을 뿐 별당과 사랑한 채는 얼씬거리지 않았었다. 밤이 깊어도 자리에 들지 못하고 등잔불을 밝혀둔 채 앉아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윤 씨는 장도를 무릎 밑에 감추었다. 문이 열렸다. 놀라지 마시오.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외다. 방에 들어선 사나이는 40대의 장대한 모습이었다. 부인, 나를 한번 쳐다보시오. 김계주요. 순간 등잔불 밑에서도 윤 씨 부인의 낯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를 용서하시오. 살아주어서 고맙소. 윤 씨 부인의 눈길이 사나이에게로 갔다. 사나이는 소년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환희가 부인의 아들이 헌연 장부가 되었소. 사나이의 목소리는 잠시 잠겼다. 그 말을 내 입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소. 얘가 아닌 줄 아오. 처음부터 김계주는 그런 사내였었소. 내일 아침에는 무리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리다. 사나이 눈에 마지막인 듯 불꽃이 튀었다. 등잔불을 옆으로 받은 그의 얼굴, 불빛이 비친 반쪽과 그늘이 진 반쪽의 얼굴, 마치 수성과 신성을 반반씩 지닌 것 같은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기어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군. 그 도도한 양반의 피에 경의를 표하고, 그럼 안녕히 계시오, 부인. 사나이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자조의 웃음을 머금고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날 새벽 행랑을 점거하고 있던 동학당의 무리는 썰물같이 최찬판댁을 떠났다. 이곳을 떠난 그들은 최찬판댁을 거쳐가듯이 그렇게 조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격렬하게 파괴하였으며 관할을 습격하여 상하, 관원, 토호, 관에 빌붙은 향반들을 살해하고 군무를 탈취하는 등 읍내까지 휩쓸고 내려가는 동안 상당한 인명을 살상하였다. 섬진강 강가 송림의 휜 모래가 선열로서 붉게 물들었었다고들 했다. 이와 같은 전후 사태로 하여 최찬판댁이 동학당과 내통했느니 군자금을 대어주었느니 한때 풍문이 돌기는 했으나 그것은 풍문으로 그치고 말았다. 최찬판댁을 떠나갈 때 아마 김계주는 두령인 아비를 따라 종군하였던 환희에게 그의 생모를 알려주었던 것 같다. 그의 9월 동학군은 남적과 북적이 호응합세 항일구국의 대전선을 결성하여 또다시 일어섰으나 12월에 이어 연이은 패전으로 동학군이 완전 붕괴되고 농민전쟁이자 민족전쟁인 갑오동학난의 비극의 막이 내려졌을 때 살아남았던 환희는 추적의 눈을 피하여 방랑하다가 백부인 우간선사를 찾지 아니하고 최찬판댁 문전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윤 씨는 김계주가 전주 감영에서 효수되었다는 말을 문 의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무쇠 같은 이 여인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님! 사모의 목소리가 귓전을 쳤다. 무슨 일이냐? 저 마님, 귀찮구나. 어서 말해라. 갓난 할머니 죽었느냐? 예. 서편에 해가 한 뼘쯤 남아있었다.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지 빛과 그늘에 오르기 진 숲, 푸른 들판은 엷은 바람에 설레이고 서두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한조가 낚싯대를 걷어 집으로 돌아가고 나룻배에서 내린 서서방의 며느리가 보따리를 이고 둣길에서 넘어온다. 옥색 항라치마 반회장 자줏빛 구름이 바람에 나부낀다. 친정은 먼 길인데 나룻배 속에서 갈아신었던지
미트리 속에 벗은 발은 하얗게 깨끗하다. 친정 갔다 오는가 배? 마을 길을 급히 걸어오던 야무네가 물었다. 야, 아닌 게 아니라 너가 시아버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더만은? 조석을 어머니가 끓이 잡수시니께요. 와 아니라 며느리 보고 접어서 그럴까 봐? 할멈 부리먹는 기 아까워서 그러지. 다 늙어감서 죽자사자 은항세라. 참 초상이 났다. 초상이요? 제 찬반 때 갓난 할매가 죽었단다. 야? 갈 나이야 됐지. 오랜만에 너거 시아버지 상두가 듣겄구나. 길상이 머리꽁지를 흔들며 밭두끼를 뛰어온다. 타작마당에서 조물의 기들을 모아놓고 시름판을 벌였던 평산의 아들 거북이. 야 임마! 길상아!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이 새끼 길상아! 선불 맞았나? 귓구멍이 맥힌나? 초상 났건만은 길상이 거북이 손을 부딪친다. 누가 죽었노? 딸이 죽었나? 그럼은 봉순이가 죽었구나. 아비를 닮아 뻗어러진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 길상이 씩씩 어깨로 숨을 쉬며 다시 뛰어가려 하는데 이번에는 앞을 막아섰다. 조물애기들도 덩달아서 막아선다. 헤, 봉순이가 죽었다 그 말이제? 그 급하건만은 떠밀어 내려하는데 새끼가 날 칠라고? 이 죽놈의 새끼야. 거북이 바짝 다가선다. 알았다 알아. 네 봉순이 그 가시나하고 그렇고 그렇다란 말이제? 어디 보자. XX가 얼마나 크는고 만지보자. 조물애기들이 와 하고 웃는다. 길상의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 사정없이 거북이를 떠밀어내고 조물애기들 사이를 빠져 달아난다. 이놈의 새끼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무신 지랄들 하노. 두만아비는 술을 몰고 오다가 채찍을 휘두르며 아이들을 쫓는다. 길상을 놀려대던 아이들과는 따로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거북이의 동생 한복이하고 땅따먹기를 하던 영만이 아버지! 하며 손을 털고 일어섰다. 네 이놈의 자석! 여섯 뭐하노? 못된 뻔 볼라고? 속히 집에 못 가겄나? 치! 나는 안 그랬는데. 한복이는 제 형 쪽을 힐끔 살피며 숨어버리듯이 영만이 뒤에 엉거주춤 선다. 참 아버지, 길상이가 초상난낙 하면서 막 뛰어갔소? 뭐라고? 초상? 이놈아, 어서 가자! 갓난 할멈이 죽었을 것을 짐작한 두만 아비는 갓난 할멈의 양자이자 큰 상주격인 영만이를 몰아세우며 급히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를 들쳐업은 이민애는 도랑가에 쭈그리고 앉아 빨래를 한다.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울곤 했다. 어느 놈의 옆편네가 빨래통은 내 동댕이 쳐놓고 어디가 씻고? 가시난가 옆편네인가 모르겠다마는 봄도 아닌데 바람이 났나? 하는데 푸콩을 따서 넣은 광주리를 들고 강청댁이 도랑으로 내려왔다. 그는 흥 하는 신용을 하며 통을 끌어당겨 빨랫돌 위에 걸레를 올려놓는다. 나는 누구 거라고? 갓난 할매가 죽었다 놈아. 향후 장사라도 늙으면 별 수 없지. 불로초는 없인께. 강청댁은 방망이질을 세차게 하며 내뱉었다. 두만네 성님이 추수 때까지는 살아야 할 낀데 하더니만 기별한다고 지금 막 길상이가 뛰어가는구마. 빌어먹을 재집년 누가 지하고 말하자카나. 비유도 좋고 쇠가죽맨치로 낯짝도 두껍다. 강청댁은 빨래를 주물러서 구정물을 뺀다. 이민애는 헹군 빨래를 통 속에 넣으며 두만네는 수가 터졌구마. 넌 다섯 마지기가 누구네. 아 이름이 건데. 초상이 나딱하지만은 두만네야 경사났지. 이민애 말에 강청댁은 맞장구를 쳐서 콧방귀를 끼었다. 우리 시어머니도 살아계실 때는 참판댁하고 무관하지도 않았건만은 노상 불려가서 진일 마른 일 다 보았는데 아 우리 집 낭정네만 해도 그댁 서방님하고는 함께 뒹굴면서 크지 않았건데 땅마재기는커녕 지금이사 찬물 한 그릇도 없다. 하기사 우리 남정네나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아첨 떠는 성미가 아닌께 심성보다 말이 달아야 그래야 나무 덕도 보는가 보더라. 와 아니라 사람이란 부침성이 있고 약삭 빨라야 두만네가 오죽했건데 숙모님 숙모님 하면서 창자까지 빼먹이는 신용을 해신께
남보기는 둠맛내에 경호 바르고 후덕한 것 같지만은 속이사 우리네하고는 영 딴판이구마. 실속 차리는 데는 뭐 있다카이? 그 성님 생각이 다 있어서 우리 숙모님 우리 숙모님 했었는가베. 이민에는 당돌하게 두만나라 했으나 강정댁은 두만내 앞이 아니지만 성님이라고는 한다. 따지고 보면 팔촌이 훨씬 넘는다 카더만은 팔촌님은 남이지 뭐. 그는 아니라도 그 성님이사 남들 보리죽 먹을 때 깡보리라도 밥해 먹고 미대양식 남기가면서 집에 들어서면 따신내가 나는데 저녁때가 늦어지는 것도 모르고 두아나간 늑장을 부린다. 어이구 가서 저녁인가 뭔가 해서 점그라도 마취하지. 이민에는 아이를 돌려업고 통을 인다. 강청댁도 일어섰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간다. 두만 아베만 해도 갓밭 바위 옆에 그 자갈땅을 쪼아서 금년에는 감자를 석섬이나 팠는데 이민애가 다시 분념한다. 세상에 나서 제 가숙하고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께 두만내도 수부덕하게 배지만은 실속이야 차리는 사람 아니든가 품앗이를 해도 늘 그 집 일이 많지 않더라고. 말이사 바로하지 여자가 칠칠고 야물어서 짭질은 반찬에 배불리 먹이니께 모두 싫은 얼굴은 안 하지만은 그 수단이 바로 돼주고 말받는 것 아니건데 아마 돈냥이나 조이 모았을 거로. 작년에는 시어머니 수의를 했고 손이 혼수도 짭짤하게 장만했다카이 여축 없이야 했겼네. 그러고 본게 우리네는 말짱 등신이다. 갓똑똑이 아니가? 살림 모으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가베. 팽생가야 실은 나탈까 나무 말을 할까? 웃는 얼굴에 찜 못 뱉더라고. 내사 뭐 그러겄더마. 만금이 생긴다 캐도 싫은 거는 싫고 빌어먹을 팔자인지 모르겄다마는 일만 뼈빠지게 했지 자식 새끼는 늘어나고 언제 행이 풀릴랑고. 이민애야 우리보다면 낫지. 이미 아베가 부지런은 께 초지장도 맛집으면 낫더라고. 그래도 강청댁은 식구가 단촐한 께 없는 살림에 입 하나가 어디라고. 그렇기는 하지. 한창 나이에 농사 안 짓고 어디 가더라 캐도 두 사람 입칠해야 못할까? 이자는 우리 집 이서방도 정신이 드는가 가숙 중한 줄도 알고. 강청댁은 그새 한눈을 팔고 있던 경계심을 일깨워 이민애한테 못을 박는다. 이민애의 눈꼬리가 셀쭉하니 치올라갔다. 월선이는 아주 영 떨어졌는가? 강청댁의 심사를 긁었다. 고년이 안 떨어지고 백이나? 하기사 그년이 떨어져 나간 기 아니지? 우리 이서방의 차불인 기지. 강청댁은 시근거리며 큰소리친다. 그리 숲게? 어디 하루 이틀 든 정이건데? 월선이 이뻐서 동정해서 한 말은 물론 아니다. 강청댁은 그 말 대답은 없이 제 집이 꼬리쯤은 안 넘어가는 소나 없다 카더마. 놀이장에 제 집 한 번 데리고 놀기 예사 아닌가베. 끝장에 가서 우는 거는 그년들이고 신세 망치는 것도 제 집년이지. 남자 험될 거 있나? 이번에는 못이 아니라 말뚝을 박으며 이민애에게 곁눈질을 한다. 이민애는 입을 삐죽거린다. 말이사 바로하지. 우리 집 남정네 마음이 오죽 곱다고? 내 시집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건만 볼때기 한 대 맞은 일 없고 상소리 한번 들은 일 없고 행실이사 양반 아니가? 내 성미가 나빠서 노상 쌈을 걸었지. 그만큼이나 가속 섬기는 사람도 드물더마. 일이 고되면 밤에 허리도 주물러주고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잔정이 우뚝하고 아무래도 남자는 다르더마. 맺고 끊고 언제 그러느냐 싶게 자게도 지은 자가 이신께 나한테는 전보다 더 잘하고 설설 기는 판이라. 임자가 있는데 설마 내가 딴 제집한테 쓸개없이 빠졌겄는가? 돈 안 드는 오입 한두 번 했기로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이자부터 재미나게 살아보자 함써. 새빨간 거짓말을 주워 섬기는 강적댁 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으름장인 줄 이민애도 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심사가 편할 수 없었다. 내가 듣기는 안 그렇던데. 뭐가 안 그래? 도망간 월선이를 못 잊어 뱀까지 나지 않았던가 배? 까맥이 날아가자 배 떨어지더라고. 아프기사 그년 떠나기 전부터인데 누가 뭐라고 하든고
듣기는 또 무슨 말을 들었노? 들었다기보다 동네 소문이 자자하더마. 무슨 소문? 노류장이 제집 하지만은 월선이가 어디 노류장의 제집인가? 서로 천이총각대에 든 정인데 그리 숲기에 있지 않을 거다 하더마. 어떤 연놈이 그런 주둥이를 놀리던고? 처먹고 할 일 없으면 나라기나 세지. 그년한테 신술 한잔 얻어먹은 놈이겠지. 아니면 우리 남정네 보고 춤을 흘리는 환향년들 심청이 나서 그랬겠지. 그런 아가리 또 놀리다가는 주둥이를 문대버릴 기다. 강청댁은 소꿉치듯이 펄펄 뛰는데 이민애는 킬킬 웃는다. 아이고 참 악정낼 거 없건만은 내 소 배남은 남의 말이 귀에 들어던가? 그 말이사 유도 아니고 더 희한한 소문은 없건데? 무슨 소문고? 어디 들어보자. 밤마다 소나 생각이 나서 흐흐 벌거벗고 달라들어도 이 서방에 내몰라라 한다카든가? 흐흐 멋이 어쩌고 어째? 어느 연놈이 그러더노? 아가리에 똥 퍼불란다. 길길이 뛰었으나 빈말은 아니었다. 난 부끄럽기도 했던지 저녁 늦겠다고 도망치듯 달려가는 이민애를 굳이 잡지는 않았다. 갓난 할멈의 장례날은 쾌청했다. 상현은 개울을 넘을 때 멈추었다. 다리가 아파 못 가겠다고 개울을 넘는데 망령이 노자 달란다면서 상혁군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 두만내 두만아비 봉순내가 상두째 엽전을 놓아둔다. 개울을 넘고 길을 돌면 마을이 사라진다. 길손들이 서서 구경하고 강물 위에 뗏목에서 뗏목군도 상여를 바라본다. 고개를 넘는다. 아니 저기 와 따라오노? 뒤를 돌아본 김서방댁이 혀를 찼다. 속옷 가랑이는 발등을 덮었는데 새끼줄로 허리를 동여맨 또출내가 엉기정 엉기정 따라오고 있었다. 그만 놔두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오는 기지요. 제 어미의 큰 목청을 경계하듯이 남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친년이 일친 뒤가 맑아야 할긴데 가만 내비리 두소. 만장이 바람에 나붓긴다. 오르막길에서 상현은 기울고 갈까마귀가 우짖으며 앞장선다. 아이쿠 내삼아 볼다리가 쑥 빠지는 것 같다. 뜬눈으로 샜더만은. 김서방이 전을 베어물며 짓거렸다. 뜬눈으로 샜다고요? 코 골면서 잠만 자더만은. 연희가 핀잔을 주었다. 이놈의 가시나야, 내가 언제 코 골면서 자더노? 전연부레이? 사머리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개똥이 녀석은 침을 질질 흘리며 다람쥐를 쫓아 달려가면서 팔매질을 한다. 전연 배지가 소 배지가? 양푼밥을 벌써 다 처먹었네? 또출내는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저러다가 굶을락 하면 며칠이나 굶으니께. 김서방댁 말에 도만내가 감싸며 말했다. 힘쓰는 장사는 열흘 지묵고 열흘 잠잔다 카더라마는 전혀 저러다가 배지 안 터지겠나? 성한 사람 아닌께 속인들 온전하겠소. 소나무 가지에 진을 친 갈까마귀들이 어서 떠나달라고 재촉하듯이 우짖었다. 사람들은 먹다 남은 것을 사방에 뿌리고 맥이 빠져서 산을 내려간다. 동편 산중턱에는 해가 지기도 전에 어둠이 먼저 왔다. 거 짬판댁 마님 후덕하시서 갓난할매는 죽어 호강한 셈이네. 우린 애들보다 낫다. 이팽이는 돈 다섯 마지기 생기고. 이 사람들아 그런 말 말게. 어디 우리 논인가 그분네들 재우답이지. 마을에서 말 많은 것을 알았음인지 두만아비는 얼굴을 찡그렸다. 줌짓돈이나 쌈짓돈이나 그게 그거 아니가? 재수 대통이다. 빈 상여를 메고 가면서 봉기가 이죽거렸다. 서서방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몹시 지친 듯 노래로서 흥을 돋울 생각은 않고 용이에게 기대이듯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누라에게 갖다 줄 떡은 잊지 않고 수건에 싸들고 있었다. 장지에 왔던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둥그렇게 황토로 쌓아 올린 외로운 묘 주변에서는 묘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이 이놈 까마귀야! 이놈 까매기야! 또출내가 두 팔을 펴고 마치 나는 박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곳저곳에 뿌려놓은 재물을 먹으려고 날아내린 까마귀를 쫓는 것이었다.
많은 까마귀는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앉아 밥찌꺼기 고기 부스러기를 쪼아먹는다. 지칠 줄 모르게 까마귀를 쫓으며 또출래도 부지런히 남은 음식들을 주워먹는다. 해가 지고 밥풀 하나 남지 않게 된 곳을 까마귀 떼는 떠나버렸다. 또출래는 묘 옆에서 잠이 들었다. 등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귀녀는 바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평산의 입김을 피하려 그러는 듯 평산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재별이 있다던데. 평산은 재별이 크고 빛이 휘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큰 별을 찾는다. 저쯤 되면 제왕성이겠지? 내 어찌 그렇게야 될 수 있나? 귀녀 몸에서 여자의 내음이 풍겨왔다. 평산은 슬그머니 귀녀 허리에 팔을 감았다. 거부하는 기색 없이 가만히 있었다. 살이 묵직하고 처녀치고는 허리가 굵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묵직한 살까지 손바닥에 닿았는데 평산의 마음이 조금도 동하지 않았다. 어느새 평산의 팔은 풀리고 말았다.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최치수는 아직도 귀녀를 본체 만체 하는가? 귀녀는 잠자코 있었다. 뻔하게 아는 일을 왜 묻느냐 하듯이 최치수 마음을 귀녀는 꼭 잡고 싶다. 그거는 아니겠지? 알면서 왜 묻소? 토골은 독사같이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요. 그러나 그것은 거역당한 원한인 것까지 들렸다. 그러면 다만 재물이? 평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새삼스럽게 와 그러요? 다짐을 두어야겠기에. 그것만도 아닐게요. 나는 천한 종의 신세요. 저절로 면천이야 되겠지. 암 되고 말고. 그것만도 아니요. 여보시오 나으리. 갑자기 놀리듯 불러놓고 귀녀는 어둠 속에서 끼득끼득 소리내어 웃었다. 고래적부터 최신에는 지체놈은 무슨 양반이고 내 피는 종이었겠소? 우리 조상도 본시 종은 아니었다 합디다. 천첩의 자손도 아니었다 합디다. 재상도 역적으로 몰리면 하루아침에 멸족인데 그 틈에 살아남은 자손 백정인들 아니 되겠소? 말씨가 싹 달라지면서 도도하게 나온다. 내 소원이라면 나를 종으로 부려먹은 바로 그 연놈들을 종으로 내가 부려먹고 싶다는 그거요. 하지만 그렇게야 안 되겠지요. 평사는 덜미를 잡힌 것 같았다. 사냥꾼은 자신이며 매는 귀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줄은 귀녀가 쥐고 있고 자신은 재줄 부리는 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사는 술에 흠씬 취하여 다리가 지각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노는 것 같이 저도 모르게 계책을 발설하였고 귀녀의 동의를 구하였다. 귀녀의 하얀 이빨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러질 않고 이리 될성 싶었소? 그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 치의 땅도 계집아이만 남겨야 아시겠어요? 속삭였다. 그러나 평산에게는 천둥이 머리를 치는 것 같이 들렸고 계집의 뜨거운 입김은 온유월 단볕을 받은 강변 모래가 날아오는 것 같았으며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어째 하필이면 드나드는 문 앞에 그리 쪼그리고 앉아있소? 주모의 신경질이 뒤통수를 친다. 허참! 입성은 꾀죄죄하여 떼국이 흘렀다. 막달내를 때려주고 마을을 나온 지 여러 날이 지났던 것이다. 마을에서 팔자걸음 걷던 체면칠에는 간 곳이 없고 이곳저곳 객조집 복놈방에서 뒹굴어 자며 투전판에 구전을 뜯어 술잔으로 나를 보낸 그간의 처지였으니 행색이 처량할 수밖에 없다. 쭈그리고 앉아 장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평산의 옆을 스쳐 주막에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드나든다. 장바닥은 사고 파는 것은 둘째로 치는가 와글와글 소음뿐인 것 같았다. 장날마다 나타나는 각설이 때는 한결같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고 시작하여 머리끝 발끝 손가락에서 땜물 콧물이 흐르는 콧구멍까지 흔들고 비틀고 벌름거리며 눈은 지그시 감았다가 화경같이 번쩍 뜨고 허공을 노려보기도 하며 누더기가 줄래줄래 춤을 추고 한바탕 거짓타령을 떠들어댄다. 아지매 적선하소 야 공든탑이 무너지겠소 공덕 쌓아서 지옥 가겠소
나날이 짓는 죄는 염불만 가지고는 죄다금을 못하는 기요. 적선하소. 아즈메. 각설이때가 바가지를 두드린다. 에이 이 쇠빠질 놈들. 남이 걱정 말고 너거나 궁덕 쌓아서 극락 가라모. 주모는 쇠된 소리를 지른다. 허참 과부도 그저는 못 따먹는데 세월 팔아서 배운 노래 그저 들을라요? 이 쇠빠질 놈들아 너거 퍼먹이려고 내가 장사하나? 장날마다 옴써 뭐 으짜고 으째?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고? 아따 긴 짐승도 한여름 묵고 한겨울 잠자는데 사람이 1년에 한 번 묵고 어찌 살기요? 가진 기라고는 바가지 한 짝 하루 한두 끼면 고만 아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풀리풀 입을 삼아 발 닿는 곳이 내 집인데 무신 탐심이 있겠소? 세상에 호강하는 연 넘치고 도적질 안 하는 거 없이니께요? 안 그렇소? 아지매? 세상의 앞면 뒷면을 다 보고 다니는 각설이 때들은 을의 말자라고 익살스러우며 능글맞고 억척스러워 다투는 만큼 시간이 축갈 뿐이다. 결국 주모는 술과 밥을 내어주기 마련이다. 장날은 거지 병신들에게도 평일보다는 바쁘고 설레어지는 모양이다. 드나드는 길목에는 거적을 깔아놓고 앉은 장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적선하라 하며 외치었고 앉은뱅이는 장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동량을 청하여 수없이 머리방아를 찍고 있었다. 병사는 주막 앞을 지나가는 두만아비 아평이를 보았고 영파리 한도리를 보았고 망태를 걸머진 서서방도 보았다. 그쪽에서는 모두 못 본 척 했으며 평산이 역시 뻐드렁니를 입술 속으로 감추며 아른 채 하지 않았다. 봉기는 떡시로 옆에 붙어 앉아서 이마박에 세 가닥 주름을 만들어가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눈을 치뜨고 살펴가며 김이 나는 시루떡을 미뚝미뚝 베어먹고 있었다. 강뚝에서 조준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적잖은 시일이 흘렀다. 이상한 얘기를 들려주던 조준구도 서울로 떠나고 마을에 없다. 약질이라고는 하지만 그자의 나이 나보다 젊은데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치참판댁 사내들은 모두 단명한다? 흥, 그걸 믿고 기다릴 천치가 어디 있어? 까지 뒷구멍에서 쌀말이나 내주고 남몰래 귀녀가 폐물이나 뽑아주는 치사하다. 그걸 바라고 사내장부가 일을 꾸며 종년 심부름을 해? 치사하다. 혀를 모래밭에 쳐박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는 그렇다 치자. 언제까지 이리 맥놓고 기다린단 말이냐? 그년을 건드려 주어야 말이지. 그러다가 장가나 가버리면 흥, 고만이고 말고.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 기회는 영영 가버리고 마는 게야. 조준구의 말을 듣기 전에 평산이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다. 무심하게 한 말이었을까? 따로 생각이 있어 한 말이었을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계획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계획임을 느낄수록 행동을 민정민정 늦추려두는 심리상태를 평산 자신도 어쩌질 못한다. 조준구의 언행은 일종의 계시이면서도 염탐에 검은 그림자를 안고 있었으며 자기 심중의 비밀을 일을 끝낸 뒤 비밀을 냄새 맡고 달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평사는 털어낼 수 없었다. 민적거려지는 마음을 한껏 몰아세우기 위해 귀녀를 만났었고 계획을 실토했었다. 계집 아이만 남겨야 아시겠어요? 동사할 수밖에 없지요. 속삭이던 귀녀의 목소리를 되새겨본다. 평사는 살갗이 짝짝 찢어지는 것 같은 전율을 느낀다. 등에 땀이 배나는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다. 살인 행위를 두려워한 때문도 아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먼저 계책을 꾸몄었고 그럼에도 걷잡을 수 없는 늪속으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환상.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가위 누르듯 덮쳐오는 것이다. 조정근은 비밀을 손에 들고 내친 걸음이니 가시오 하는 듯 했고 귀녀는 나는 거기서 먼저 발설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오. 이제는 어쩔 수 없지요. 안 그렇소? 깔깔깔 소리내어 웃는 것 같았다. 먹는 같은 큰 눈동자는 웃는 소리와 달리 움직이지 않았고 평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다. 외나무 다리는 운명인 것이다. 불안과 의욕과 공포가 짙어지면 질수록 가위에 눌린 것처럼 쫓긴다고 생각하는 중에서도
다리 저편은 여전히 황홀하고 눈이 부신 황금의 세계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할지 그만 두어야 할지. 주막 차일에 새 그림자가 지나간다. 환하던 일기가 벼랑간 구겨지면서 강변으로부터 회색 기류가 기어온다. 바람이 분 것 같지 않은데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새들은 동쪽 숲을 향해 날아간다. 와글거리던 장바닥이 멈칫해지는 것 같다. 다시 와글대기 시작한다. 먹구름이 먼 곳에서 옮겨오던 하늘을 쳐다보던 물감장수, 엉거주춤 앉아서 곰방대를 물고 있던 포립 쓴 물감장수는 걸레같이 낡고 후줄레한 물감주머니 한지를 재빨리 걷어들인다. 빨아도 연기가 나지 않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서둔다. 서울 자식놈 찾아 갈라놈아, 누구든지 몽땅 사기만 하면 수터질기요. 떨임이 떨임이요 외치던 늙은 박물장수도 편호운전을 주섬주섬 걷어넣는다. 장바닥에 소나기가 쏟아지자 거미알같이 장꾼들이 흩어진다. 허참, 한 줄기 잘 하는구먼. 들으란 듯 했으나 병산의 말에 맞장구치는 사람이 없었다. 어이쿠, 영팔이 망태를 안고 뛰어들었다. 병산과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죄진 사람같이 영팔이 쪽에서 병산이 눈을 피한다. 목이 아플 만큼 얼굴을 비틀며 외면한 영팔의 목덜미가 벌겋게 되어간다. 뒤늦게 노여움이 치밀었던 모양이다. 막달레가 코피를 쏟던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고 보리 집단에 피묻은 손을 닦고 으름장을 놓으며 나가던 병산이 아무 탈 없이 천벌도 받지 않고 장바닥에 서 있다니 싶어서 분했던 것 같다. 젠장, 노망이 들었나? 철렇게 무신놈이 쏘내기고. 구시렁거리며 한 돌이 들어섰다. 맨상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평산이 한돌에게 곁눈질을 한다. 한돌이는 이미 평산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침을 뱉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지 뭐. 지나가는 소나기니께. 영팔이랑 저희끼리 말을 주고받는다. 평산은 입술을 쑥 내밀며 머쓱해서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본다. 거미알같이 흩어지던 장바닥같이 이번에는 하늘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용트림을 하더니 찢겨지는 구름 사이에 푸른빛이 나돋기 시작했다. 그럭저럭 파장이 되었다. 파장 무렵에 병사는 강포수를 만났다. 신세계 말 아니구마요. 집 나온 지가 오래여서 오늘쯤 슬슬 가볼까? 아니 자네꼴은 왜 그런가? 눈두덩이 푹 꺼지고 눈알까지 허연내 그려? 뭐? 강포수는 큼직한 갈고리 같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산 생각이 나서 그러나? 뭐 그것도 아니고. 최치수한테 어지간히 들볶이는가 보군? 아, 아니요. 그럼. 뭐 사는 기. 술이나 하자. 가야제요. 해가 다 넘었구마요. 해가 넘었으면 넘었지. 달 떠서 돌아가면 될 거 아닌가. 안 됩니다. 허, 답답해서 나왔더만은 속 시원한 일도 없고 가야제요. 아따, 방구석에 꿀단지 묻어놨나? 강포수는 움찔하며 평산을 본다. 그럼은 나는 먼지 갑니다. 뒤오소. 함께 가세. 나도 가려네. 강포수. 가다가 강포수는 돌아본다. 좀 기다리면 나리선이 올게야. 싫구마요. 걸어갈라노마요. 허참. 요새 마을 형편은 어떻든가? 마을 일을 알아야제요. 붉은 노를 받으며 마치 저선길이라도 가는 것처럼 두 사나이는 말없이 간다. 백사장이 노래 타고 있었다. 키 큰 버드나무 강물도 노래에 출렁이고 있었다. 언제쯤 산에 간다 하든가? 뭐요? 최치수 말일세 언제 산에 간다 하든가? 추석 전에 떠난다 하시더마요. 그래? 서울 그 양반도 철포 쏘는 연습을 많이 했었나? 뭘요? 생각 없는 갑더마요. 또 오겠지? 모르겠소. 삼수말이. 허참, 삼수말이 어쨌단 거야? 그 양반이 이제는 다시 못 내릴 기라고 그러든가? 뭐 사신을 따라 일본 간다 카든가? 대국으로 간다 카든가? 모르겠소. 귀담아 안 들으신께. 그래? 병사는 벼랑간 허허허허하며 헛웃음을 웃는다. 강포수, 자네 장가 들고 싶어서 내심하는 거지?
장가 들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 어렵지 않겄다 그 말씀이요? 암, 하기사 지도 불쌍한 신세고 내 나이 많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힘은 장사요. 뼈가 가리가 되게 내 사람 되기만 하면 고생 안 시킬 거니께요. 암, 그렇고 말고. 짐승을 쫓아댕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사람은 한평생이 잠깐인데, 하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사람 사는 곳에 오니까 그런 게지. 그런가 봬요. 마을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면 우짠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남같이 살아야 걷는데 하는 생각이 나고. 어려울 것 없다. 자네 맘먹기 탓이다. 당장이라도 살림 차리면 될 거 아닌가. 그럼 어디 과부나 소박대길 뭐라고요? 그럼 다 늙어 빠진 게 세잔가? 강포수 뿌리 죽는다. 소나 뭐 아직 마흔, 갓 마흔이면 못할 것도 없겠지요? 기가 막혀서. 하긴 못할 것도 없지. 어디 다리 밑에 가서 계집애 하나 데려와서 머리 얹으면 되겠구나. 사람 괄시 마소? 사람이 괄시 그리 마소. 나도 맘만 잡으면 돈 있소? 남의 집에 메인 종놈도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보리죽 먹는 농사꾼도 아니요. 이 천지에서 강포수라카 하면 애새끼들도 알아먹는 명포수요. 호랑이를 잡으면 호피값이 얼마인지 아요? 곰을 잡으면 웅담값이 얼마인지 아요? 종놈, 농사꾼하고는 다르다 말이요. 소나 나이 40이면 한창 나이라 말이요. 강포수는 중매쟁이를 설득하려는 듯 주먹을 불끈불끈 쥐며 열심히 울부짖듯이 말했다. 사람이란 심덕이 중한기요. 이내 강포수 심덕만은 배고껐소. 제 가슴에 주먹질을 하며 눈물 탓인지 울분 탓인지 강포수의 눈이 시뻘겋게 물든다. 그래 그래 그렇고 말고 꽃같은 처녀 하나 따오지. 그럼 내 상계 깔게니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때? 자네한테 나이가 있나? 병사는 킬킬대며 대꾸했다. 강포수는 떠돌다가 다시 풀이 죽는다. 병사는 칠성이를 앞장세우리라 결정을 내린다. 싸움에 있어 방패는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다. 밤이 저물어서 마을에 닿은 그들은 주막에 들러 술 한잔 나눌 생각도 있고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16쯤 됐을까? 어린 댁내와 서른을 넘어서 중간으로 접어든 부인이 배수건을 내려쓰고 남의 눈을 피하듯 고추를 따고 있었다. 김진사댁의 두 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다. 고추를 따는 손이 어설프고 수건 밑에 얼굴은 헬쓱하며 장백하다. 밭토끼를 지나가던 병산이 여인들을 보자 멈추며 산 사람은 먹어야지요 한마디 하고 다시 걷는다. 비꼬는 것도 아니며 동정하는 투도 아니다. 두 여인은 더욱더 피하는 기색을 보이며 몸을 움츠린다. 산자락에 이어진 콩밭에서 꽁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시어머니는 눈에 티라도 든 것 같처럼 웃고름으로 눈을 닦는다. 지난해 아들을 열병에 잃고 과부가 된 철부지 며느리를 데리고 고추밭에 나온 김진사댁 부인은 선비집의 가난을 의뢰 그려려니 살아왔었고 엄격한 법도는 오랜 습관으로 거의 생리가 되다시피 외간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는 것은 더없는 수치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버릴 일이지 병산이 제딴에는 다 세상 잘못 만난 탓이지요. 뼈대 있는 집안의 마님과 아씨가 흙 만지지 않고 못 살아가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제 마누라의 노동은 당연한 일로 치부하면서 이들 고부간의 반일을 딱하게 여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김진사댁 부인은 수모를 당하였다는 소름도 소름이려니와 부끄러움이 더하였다. 평산에 지나가는 말은 빈정거림으로 들리었다.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자, 후사를 위해 살아남았노라고. 그러나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이유인 아들은 죽었다. 아들을 따라 죽지 못한 어미, 가문이 끊기고 살아있을 아무런 구실이 없건만 박복한 생을 잊고자 밭에 나온 자기 모습을 평사는 조롱했던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아가, 그만 들어가자. 고추는 내일 따기로 하고. 영문 모르는 며느리는 앞서가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른다. 규모는 죄 찬판댁에 비할 것이 못되지만 격식은 갖춘 기와집.
그러나 지금은 퇴락하여 돌담이 무너진 소슬 때문으로 두 여인은 들어간다. 왜 모두들 그리 단명한지 모르겠다. 논뜬 옆에 장군벌레가 노는 도랑을 따라가며 병사는 혼자 중얼거린다. 그의 처다들도 죽지 않고 자랐더라면 벌써 며느리를 보았을지 모른다. 농촌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또 많이 잃었다. 바위 틈새에 자라난 여인 소나무에 보다 많은 솔방울이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낳은 자식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남아 절손이 되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농민들이었다. 마마에 죽고 홍역에 죽고 열병에 죽고 거적에 말아 산에 갖다 버리면 잊어야 하고 또 잊어진다. 칠성인의 삽작 앞에까지 간 병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칠성이 바쁜가? 뭐 바쁠 거는 없지만은 힐끗 쳐다본다. 그래? 옆인네가 곧불이 들어서 방에 처자빠져 있구마요. 행여 조심해야 할 말을 비칠까봐 칠성이는 얼른 알리듯 말했다. 흥, 개만 못하군. 하기야 여름은 다 갔다마는. 그러긴 말입니다. 할 일을 태산같이 두고 대낮부터 처자빠져 이신께 천하절색 양귀비도 안 익었고. 어때, 금년 자네 농사는? 그저 그렇지요. 곡식 말이나 빌릴까 싶어서. 야? 단박 얼굴에 경계하는 빛이 돈다. 자네 나하고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그거에 어떻게 안 되겠는가? 그거는 곡식이 아직 들판에 누워있신께요? 허둥지둥 말하는데 평사는 칠성이를 향해 한눈을 찡긋 감아 보이고 방 쪽으로 고갯짓을 한다. 곡식이 들판에 누워있는 걸 누가 모르나? 미미하게 웃는다. 네 이놈, 배은 망덕한 놈이로고 까짓 곡식 한 말 못 내놓을 거는 뭐 있노? 그간에 들인 미천도 미천이려니와 함께 일을 꾸미기로 작정한 네 놈이 곡식 한 말을 아껴? 내 비록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느니 니까진 놈한테 곡식 빌러왔을까? 미미한 웃음은 큰 비웃음으로 변했다. 칠성이는 갈팡질팡하다가 풀이 죽는다. 곡식이야 뭐 넉넉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려우심은. 평사는 바싹 다가섰다. 나중에 눈치채지 않게 주막으로 나오게나? 나직이 소곤거렸다. 어렵다면 그만두게. 나 그럴 줄은 알았다만 세상엔심 볼만하군. 큰 소리로 내뱉고 에헴. 평사는 기침을 하며 나간다. 나가자 방문을 열고 이민애가 내다본다. 그 양반 와오는기요? 내가 아나? 와오는가? 칠성이는 손보던 연장을 들어 떠났다 하며 마음이 잡히지 않는 눈치다. 내가 안 들은 줄 알고 그러요? 멋을? 흥, 그 양반 신세도 영 망쪼구마. 없는 집 집구석에 와서 양식 빌리달랐고요? 안 빌려주면 고만 아니가? 그러기 내가 뭐라 캅디까? 따라댕기지 마라 안 캅디까? 흥, 언제부턴 그 양반 처자 굽는 거를 알았던고? 말이 좋아 불로초다. 보나마나 뻔하지. 노름 미천이 떨어져서 그럴끼요. 돈은 없실 성 쉽고 그런께 곡식이나 알가낼랐고 우리는 흙파다 묻고 살락하는가? 이민애는 흐르는 콧물을 닦는다. 그럼에 싱거운 사람 다 봤지? 쌀을 말하는가 보리를 말하는가 모르겠다마는 곡식 한 마리 네 집 아 이름이건데? 그러면서 뭐 때문에 상종하는 거요? 그 말 대답은 없이 세상 인심이 어떻다고? 나올 데 없는 사람한테 곡식을 빌리줄까? 우리는 그러면 소 씻어놓고 앉아있으라고? 들뜨는 마음을 마음에 없는 말을 짓거리면서 가라앉힌다. 네 참 기가 막히소. 그럼 와 그런 말은 했소? 응? 어려우심은 웃자고 안 했소? 곤 것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아 미쳐 안든 말을 애끼스 할 거 뭐 있노? 애낄 거는 내 곡식이고. 듣기 싫소. 딱 잘라서 와 말 못하요. 대로 받고 말로 갚을라고? 재집년이 와 이 지랄을 하노. 보자마자 카니께 간땡이가 부어서 시부릴 기력 있거든 나와서 일이나 해. 처 자빠져서 주둥이만 까지 말고. 고치던 연장을 내팽개치고 칠성이 삽작 밖으로 휙 나가버린다. 신혈이 나서 얼굴이 벌개진 이민애는 콧물을 줄줄 흘리며 자리에 눕는다. 태산같이 일을 두고
내가 이리 누워 있으면 안 될 긴데 빌어먹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 약이라도 한점 쥐어다 주었으면 묻고 일어날 긴데 어디 평생 아프다고 누워 있으란 말 한마디 하며 걱정 한번 할까? 도치기 같은 인사. 나도 인형한테 손톱 맞힐 정도 없지만은 참 말이지 서글프고 가스럽다. 온종일 어미가 누워있어 양껏 젖을 먹은 아이는 저만큼 나동그라져 자고 있다. 내 팔자 기박해서 뜻맞는 사람 못 만내고 내가 생가시나 였다면 저런 인사한테 시집 왔을까? 이웃에 소문만 안 났어도 친정이라고 볕바르게 가보지도 못하고 죽으나사나 일구덕에 매여서 정말 할 만한 일 없이 내 청춘이 가는구나. 누워서 한탄을 하는데 엄마! 떡 가지고 왔다! 영만이 집에서 떡 가지고 왔다! 이미가 소리를 질렀다. 떡을 가지고 와? 엄마! 떡! 무신 떡고? 할매 생일이라고 쪼면 했소. 우리는 갈라먹는 것도 없는데 아이고 고리야. 이민애는 마루 선반에서 대바구니를 내린다. 어디 아픕니까? 감긴가 배. 예사로 여기 있더만은 영 갱신을 못하겄다. 떡을 바구니에 옮겨 선반에 올려놓자 마루 그때 바싹 붙어서서 떡을 노려보며 떨어진 팥고물을 주워먹던 사내 아이가 힝 하고 칭얼거린다. 이미도 손가락을 입에 물고 엄마! 어미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아버지 어디 갔노? 몰라. 아까 나가던데. 아버지 오거든 먹자. 힝! 사내 아이는 떡바구니만 올려다본다. 오메가 욕받구나. 아이고 머리야. 코를 패는 거 같구나. 오메 보고 잘 묶었다 캐라. 함지를 받아 인 선이는 뭐를요? 그러면 조리 잘하이소. 말이 많지는 않으나 인사성 바르게 하고 선이는 삽작을 나갔다. 풀밭지에선 검정 무명치마의 허리말이 가느스름했다. 해걸음에 다소 술기돈 얼굴로 칠성이 돌아왔다. 어디 갔다 인지오요? 이민의 눈꼬리는 까끄름했다. 벼랑간 참견은 무신 참견고 제집년 말이 많으면 그 집구석은 볼장 다 보는 기다. 했으나 기분은 과히 나쁘지 않았고 이민의 비위라도 맞추어주고 싶은 기색이다. 아이고 골치야. 골을 패는 거 같네. 구신이 들었나? 와 이렀노? 어서 저녁이나 드소. 기어감서 밥은 해신께. 이민애는 침맛자락을 걷어 코를 푼다. 칠성이는 얼굴을 씻는다. 저녁에 무신 세수요? 땀이 나서 씻는다. 세수를 끝낸 칠성이는 머리를 감은 수건을 풀어 얼굴을 닦고 손도 깨끗이 닦는다. 엄마, 떡! 제집년이 밤세수하면 그거는 알아볼 조지만은 칠성이 중얼거렸다. 제 변명이겠으나 이민애는 힐끔 칠성이 눈치를 살핀다. 강정댁이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며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혹 그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던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노? 증거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엄마 떡! 이미가 또 말했다. 떡떡 하는데 무슨 떡고? 아, 아까 두만네 집에서 두만할매 생신이라고 떡을 가져왔더마요. 인심 좋구나. 하루 먹고 안 살락하나? 이즉 나락은 논에 있는데 떡이라니? 인심 쓰는 기지요. 땅 가질 신세가 됐는데 떡만 하겄소? 하기는 주는 거라면 마다할 내가 아닌께? 밥상을 남편 앞에 갖다 놓고 떡 먼지 잡수실라요? 밥은 밤낮 먹는 밥이고 떡부터 먹어볼까? 아이들이 엉덩이를 들썩인다. 새끼들이 떡 돌라고 우찌 지랄을 하든지 했으나 칠성이는 먼저 주지 그랬느냐는 말은 하지 않는다. 말없이 돼지처럼 먹는다. 아이들은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어 숨을 모아 쉬고 눈물까지 글썽였으나 먹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 이민애 역시 콧물을 닦아가며 부지런히 씹어 삼킨다. 내 식구 먹을 만큼 보내온 떡을 제 가끔 흉년 만난 들쥐처럼 굶주린 이리 가족처럼 으르렁대기라도 할 듯이 조금이라도 제 입에만 많이 넣으려고 경쟁이다. 아따 아프느니 죽겄느니 하더만은 잘도 처먹는다. 뱃속에 섬을 찾나? 칠성이 눈을 부라린다. 아프다께서 약 사주어 씹디까? 안 먹고 어쩔끼요. 그러면 아프다 소리나 말지. 억으로 처먹는다. 죽을 병을 실었다면 오장이 성한데 굶겄소? 아프니 어디 약 한 첩을 지어줄까? 하고 눈을 흘긴다.
약살돈이 어디 있노? 초상 치는 데는 돈 안 듣까? 한동안 말이 끊어지고 내쉬고 먹는 소리뿐이다. 떡이 심은 저녁밥은 그만둘 일이지 간땡이가 커서 살림 망해먹기 십상이다. 칠성이 또 눈을 부릅떴다. 떡은 떡이고 밥은 밥이지. 네 앞에서 건중건중 악다군이고 아가리 찢을라. 저녁 안 해놨으면 또 처자빠져서 저녁 굶긴다고 얄리 배락할 끄면서 살림을 이리 해피 살아서는 집구석 망한다. 나머지부 제 집들은 하늘 아래 제 가장밖에 없는 줄 아는데 니녀는 대체 서방을 뭘로 하노? 응? 낯신 음식이 있으면 독에 넣어두었다가 내일 다시 줄 생각은 않고 입에 맞는다고 배가 터지게 앉은 자리에서 처먹 없앨라 카이? 흥, 엽전에 구대기 실컸소. 그만두소. 안 먹을 낀께. 공연한 트집을 부리더니 칠성이는 떡 먹은 뒤 밥 한 그릇도 뚝딱 먹어 지웠다. 배부르다. 배를 슬슬 만지며 상 앞에서 나앉는다. 숭늉은 안 줄 것까? 이민애는 상을 들고 나가더니 숭늉 한 그릇을 칠성이 앞에 떠다 놓고 한기가 든다면서 이불을 쓰고 누워버린다. 빌어먹을 재집년 억으로 처먹으면서 아프기는 내일 아침에도 안 일어났다만 봐라. 방구들을 파부릴 끼니 담배 한 대를 붙여놓고 등잔에 불을 켜놓고 많이 먹어서 쌕쌕거리는 아이들을 한번 노려보고 나서 그는 생각에 잠긴다. 그 양반 연희 때같이 불러내면 될긴데 와 곡식 빌리달라는 말은 했시고 내 마음 떠보느라 그랬나? 옆인네한테 속임수 쓰느라고 그런 거 멘치로 그러기는 하더라마는 뭐 그랬어 할 것도 없실긴데 사방이 어두워진다. 짙게 어두워졌다. 방문에서 비쳐나간 밝음을 보고 송충 나방들이 문살에 몸을 부딪혀 오곤 한다. 아이들은 어느새 쓰러져 잠이 들고 이민의 코고는 소리도 간혹 들려왔다. 만약에 제 집에나 남은 다 허사 아니가? 그래도 그 양반 그 말 듣고 아무 대꾸 안 하는데 무신 꿍꿍이 속인지 내사 모르겠다. 기왕이 함께하는 일 속 시원하게 털어주면 좋을 낀데. 흥, 내가 예사 능구랭이라고? 일만 성사되고 보면 시 임자가 제일이지. 암, 제일이고 말고 시 도둑질은 못하는 법이니께. 칠성이는 등잔불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는다. 기름을 먹인 듯 검게탄 얼굴에 윤이 흐른다. 숲에서 밤깨꼬리의 울음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온다. 갈증난다. 칠성이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한낮의 열기가 어느새 식어버리고 썰렁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부엌 물독에서 냉수 한 그릇을 떠내어 벌떡벌떡 들이켠 칠성이는 뜰안을 서성거리는 척 하다가 방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자 삽작을 빠져나간다. 집 울타리를 지나고 김진사댁 고추밭을 지나고 최참판댁과 반대 방향의 산 기슭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칠성의 걸음은 빨라진다. 뒤편에서 당산을 거슬러 올라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서서 삼심당에 이르는 돌다리까지 왔을 때 그곳에 평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삼심당 쪽을 가리키며 어서 가라는 듯 손짓을 했다. 종마같이 정안한 칠성이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평사는 그들 개녀와의 정사 아니 동사를 위해 밤이슬을 맞으며 소쩍새와 밤깨꼬리의 울음을 들으며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삼신당 앞에 갔을 때 귀녀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 말없이 어둠에 가려진 서로를 지켜본다. 오는 길에 평산이를 만났느냐고 귀녀 쪽에서 먼저 물었다. 칠성이는 만났노라고 대꾸한다. 다짐을 두어야겠소? 멋을? 지도세도 모르게 그럴 수 있소? 그럴 수 있지로?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와실고? 그러면 됐소. 귀녀나 조심해야 될 끼구마. 여자는 입이 해프니께. 흠, 거기 일이요? 내 일이지? 시법했는다. 누가 올라. 저기 어서 들어가자. 칠성이는 서둔다. 오기는 누가 올꼬? 이 밤에. 이맛박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늙은 여우 같은 년들 끌고 와서. 그러니 그 양반을 파수보게 했지. 귀녀는 타박을 준다. 귀녀 머리칼은 물에 젖어 있었다. 개울에서 목욕을 했던 것이다.
여느 때같이 소리내지 않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귀녀는 수없이 수없이 머리를 조아린다. 칠성이는 구석지에 꼭 처박혀 감히 동자부를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눈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눈동자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나이의 몸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귀녀는 비로소 사나이의 체취를 코가에 느끼었다. 역한 냄새였다. 그리고 제 몸이 사나이의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을 깨닫는다. 칠성이는 허둥지둥 옷을 주워입고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